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현지 시간 7시 8분 정도 됐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랴부랴 준비한다고 5시 반쯤에 일어났어요. 저희 다큐팀 첫 촬영 중에 유일하게 쉴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어요. 오늘은 BIPM이라고 하는 연구소에 방문을 해서 촬영하는 오전 촬영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박물관에서 단위에 관련된 전시물들 이런 것들을 좀 따면서 거기 있는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촬영 일정이 잡혀 있어요. 여기가 프랑스 국제 단위계 관련 연구소인 BIPM입니다. 세부로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 도량연구 BIPM은 세계 도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1875년 최초 17개국의 미터 조약을 기점으로 설립된 이곳은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 도량형을 관리하고 있죠. 과학 연구는 물론 무역 등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도 도량형의 통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많은 나라들이 국제 도량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51개국이 참여하고 있답니다. 여기는 지금 프랑스 BIPM CI 키블 저울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표준형처럼 키를 저울을 이용해서 플랑크 상수를 재정의하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정면에 분동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키블 저울은 분동이 바닥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처럼 같은 연구를 하고 있는 키블 저울도 나라마다 저마다의 디자인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재미있었어요. 프랑스의 키블 저울은 무언가 잠수함을 연상시키는 형태의 진공 챔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촬영지로 이동하면서 만나게 된 프랑스의 대표 랜드마크 에펠탑이에요. 아쉽게도 여행을 목적으로 프랑스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잠시 눈도장만 찍고 갈 수 있었지만 말이에요.